네, 안녕하세요. 장단영아입니다. 제가 지금 그 3월 25일 그 이제 첫그 영상을 올린 이후 한 20일 이제 조금 넘었는데요. 뭐 중간 결산은 아니고, 글쎄요, 저한테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, 이제 이런 그참 그, 희한한 일이 좀 일어나서, 뭐 겸사겸사해서 한번 20일의 유튜버 여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그 유튜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렴풋이 한번 해볼까 사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도 하고 또 이제 많이 망설였었는데 한번 질러보자, 한번 해보자.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도전했던 것이 이제 3월 25일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10분짜리 그 동영상 하나 올리는데 무려 9시간이 걸렸어요. 물론 이제 영상 촬영한 거는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뭐그 유튜브 이제 업로드하기까지 그 편집기라든가 이제 사실 그 편집기라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인식을 못했었고. 또 업로드 또 이제 로그 저기 그 유튜버 이제 계정 만드는 거뭐다 해서 하여튼 이제 총 9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사실 그 7시 반부터 9시간이면 이제 새벽 한 4시 반까지인데요. 중간에 배가 고파서 밥을 좀두번 정도 이렇게 이제 먹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9시간 걸렸던 것이 이제 그두 번, 세번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단축이 돼서 글쎄 지금은 좀 한편 하는데 한두 시간은 좀 조금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그 이제 제가 그 편집하는 거는 이제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거뭐 이렇게 이제 자르기, 그다음에 이제 자막 넣는 거, 그 정도까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글쎄,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그뭐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또 촬영된 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저의 말투가 상당히 좀 어눌하구나. 또 말이 느리구나.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그 버벅거리는구나. 이런 것도 이제 새삼 좀 많이 느끼게 되고요. 그동안 제그 주변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수많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불편했었겠구나. 좀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이제 직원들이든 이제 주변 친구들이든 이렇게 좀뭐 자꾸 다른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나간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좀 말을 시킨다든가 그제 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끊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저의 이런 그 단점을 이제 모르고 이제 사실 그제그 주변에 그 얘기 듣는 그 분들한테 그 이제 탓을 돌리곤 했었는데 이제 그 제가 그 저의 그 말하는 그 습관이 참 잘못됐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그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오해했던 그 주변 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또이 자리를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글쎄요, 이제 제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많이 이제 고쳐나가도록 하고요. 또 가급적이면 말을 이렇게 좀 삼가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은 이유는요. 제가 이제 그 3월 25일 날 이제 이렇게 이제 첫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한 20일 이제 조금 넘었는데 좀그 저도 그 기대를 안 했었던 일들이 이렇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공유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. 이제 제 말투가 좀 어눌하고 이렇게 좀 가라앉다 보니까 사실 그 재밌는 그런 그뭐 장면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그 취중 콘서트 뭐 1탄 2탄 해서 이렇게 이제 기타를 갖고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제 그 노래랑 얽힌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취중 콘서트 2탄에 아마 그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이제 술이 찬 상태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아마 좀그 그래도 이제 좀 보잘것없는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다.
또 이제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다. 어떤 그 보답 차원에서 이제 노래 선물을 해드린다 하고 이제 기타를 잡아서 저기 에델바이스를 이제 불렀는데, 글쎄 이제 술이 채다 보니까 이제 혀도 좀 꼬이고,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음정도 이제 좀 높게 잡았는지 그 노래도 좀잘안 나오고, 이렇게 좀 어설프게 이렇게 노래한 장면이 의외로 이렇게 좀 되게 그좀 재미있으셨나 봐요. 아마 좀 많이들 웃으시고 또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다른 그 영상들은 2주 동안에 뭐 100회 넘는 게 이제 몇 개는 안 됐는데, 이 에델바이스 노래는 이틀 만에 아마 100건이 넘는 그런 또좀그 신기한 그런 그 현상을 좀 접했습니다. 아,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녁마다 아침마다 구독자 수또 이제 조회수를 사실 그냥 자꾸 보게 돼요. 근데 그 에델바이스라는 것이 그한편 갖고 막그 조회수가 이틀 만에 100회가 넘다 보니까 아막 사심이 생기는 거예요. 야, 이렇게 좀 웃기고 재밌는 장면을 좀 많이 연출해야 되겠다. 이제 이런 그 얕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이제 에델바이스 노래를 2탄 3탄을 좀 준비하려고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려고 몇번 시도를 해봤습니다. 아,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다음부터 이제 술을 먹고도 한번 해봤는데, 그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것은, 야, 그거는 참 그건 의도했던 게 아니라, 어떻게 보면은 참그 어떤 그 진솔한 그런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웃어주신 게 아닌가. 그걸 의도적으로, 의식적으로 만들면, 그것도 좀 어떤 가식이라는 것이 생겨서 한 번은 웃을 수 있겠지만, 그거는 이렇게 좀 정직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접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한번 그 나중에라도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온 날은 한 번씩 그 취중 콘서트를 한번 해봐서 아마 좀 거기에 이렇게 좀 진솔하면서도 웃긴 장면이 있으면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제가 이제 한 20일 정도 이렇게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그 반응들, 또, 그 조회수, 또 구독자 수, 사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, 그동안 없었던 그런 관심을 이제 갖게 되다 보니까, 아, 영상도 이제 영상이지만 좀 신경 써서 정말 그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. 오늘 그 영상은 사실 그 다른 그 영상보다 아마 좀 밝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모니터에 장단화와 영상 스토리라는 이제 모니터 이제 그 문안도 있는데, 요것은 제가 이제 사실 그 처음에 그 유튜버를 할때그 채널 이름이 그 장단화가 전원생활 영상일기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텃밭 만들기라든가 또 전원주택 준비해서 마련하기,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올렸었는데, 이제 그 촬영한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담배 금연 얘기도 나오고요, 또 마라톤 얘기도 나오고, 또 이제 그 에델바이스 그 이제 그 취중 콘서트도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. 처음에 그 전원 생활을 찾아오신 분들이 또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좀 뭔가 좀 제가 그 드릴 말씀은 지금 그 장단어가 그 영상 스토리라는 채널을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냥 살면서 제가 느낀 부분들 이렇게 조금 그 말을 이렇게 좀 가미를 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이제 채널을 준비를 했으니까 혹시 이쪽으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놀러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제 그 아직 프로그램을 제가 그못 사서 이제 10분이 벌써 다 됐는데요. 하여튼 그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